하대하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택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에이픽스의 GM004라는 마우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픽스 게이밍 브랜드는 가성비 좋은 게이밍 기어를 다루는 브랜드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GM004도 가격은 약 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센서는 최상위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과연 싼 게 비지떡일지 아니면 가격 대비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이 패대기. 구성품은 설명서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우스만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제품이었다면 구성품이 빈약한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이 제품은 2만원대의 저렴한 마우스다 보니 오히려 잡다한 구성품 없이 단가를 낮췄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GM004는 클릭 버튼과 상판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비대칭형 마우스인데요. 로고와 가전제리 부분 그리고 휠에 들어오는 LED가 특징입니다. LED 패턴이 조금 뻔한 느낌이지만 광량이 꽤 밝은 편이라 괜찮은 것 같네요. LED는 바닥면 LED 버튼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팅의 느낌은 흔한 보급형 마우스 의 코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판 코팅은 일반적인 느낌의 매끈한 코팅이고요. 사이드 부분 코팅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것인지 오돌토돌한 느낌의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돌토돌한 코팅이 오히려 상판 코팅보다 미끄럽다고 느껴졌네요. 사이드 코팅도 상판과 똑같은 코팅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쉬웠던 점은 꽝손인 제가 불량에 당첨된 것인지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멈춰서 보면 코팅에서 약간 얼룩이 보이고 이렇게 살짝 찍힌 자국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코팅 마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크기는 세로 124mm, 가로 66mm, 높이 42mm로 평균적인 크기보다는 아주 약간 쬐끔 큰 정도이며 그렇다고 너무 크지는 않습니다. 국민 마우스라고 불리는 L4 G102보다는 조금 큰 편이네요. 마우스 쉐입은 왼쪽은 쏙 들어가고 오른쪽은 쏙 나와있는 흔히 말하는 Z사의 EC2 카피셀로 제 채널에서 친숙한 X사의 타이탄 G시리즈도 이러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는 타이탄 G보다 살짝 더 크네요. 솟아있는 등이 엉덩이 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쏟아지는 느낌의 마우스입니다. 무게는 약 92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무거운 편도 아니네요. 케이블은 파라코드 케이블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고무 케이블보다 유연하고 내구성도 튼튼해 보이네요. 케이블이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우스 번지를 사용하면 좋겠죠. 좌우 메인 스위치는 옴론 2000만의 스위치를 탑재했는데요. 구분감과 반발력은 뛰어나지만 조금은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사이드 버튼은 클릭압이 낮은 편으로 쉽게 눌리네요. 휠 스크롤은 구분감이 뚜렷한 편은 아니라 구분감 뛰어난 휠을 좋아하신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메인 버튼은 거의 유격이 없으나 사이드 버튼과 휠은 약간의 유격이 존재하여 덜렁거림이 있네요. 사실 이 정도의 유격은 저렴한 가격대의 마우스에서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센서는 BMW 3389 센서로 최대 16000dpi, 최대 추적 속도 400ips 스펙에 최상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비록 저가형 마우스지만 센서만큼은 좋은 센서를 탑재했네요. 사용하면서 마우스가 튄다거나 스킵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본 DPI는 400, 800, 1200, 2400, 3200, 6400, 16000으로 바닥면 버튼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세밀한 조정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100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LOD는 1.1mm 띄워놓고 사용했을 때 끊기면서 움직이는 걸로 보아 약 1mm 정도로 판단이 되네요. 여기까지 에이픽스 게이밍 마우스 GM004였습니다. 추천 손크기는 F10 정도의 팜그립 유저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탄 G시리즈보다 조금 더 큰 비대칭형 마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스펙과 가격만 따져봤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받은 제품이 불량인 건지 코팅 얼룩이나 찍힘의 마감 처리가 조금은 아쉬운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코팅 얼룩이나 찍힘에 대해서는 초기 불량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지는 관계자분께 여쭤보고 상세 설명이나 댓글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택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